자, 2022년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가을 숭어 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 고기가 보이지 않아도 후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지만이 훌씬의 경지에 오르죠. 예, 나름대로의 타임을 사라진 고기를 느낌으로 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진정한 후직입니다. 자, 채비는 8,000번 리드예요. 옛날에는 뭐 2만 번, 15,000번 뭐 이랬었지만, 이 중요한 거는 기업이가 중요하죠, 그죠? 뭐 요새는 최하 뭐 8대 1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좋아요. 예전에는 하루 온종일 감아도 1m가 안 왔는데 지금은 한 바퀴만 감으면 거의 6, 7m씩 쫙쫙 딸려옵니다. 예. 그래서 번수가 크다 해서 이 감기는 속도가 빠른 건 아니니까 요새는 8,000번 리리 가장 무난하고 제일 많이 쓰여요. 1년에 제가 후추기 리를 많이 쓸 때는 5개까지도 뭐 해먹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는 대개가 이제 골프공으로 많이 구멍 파서 돌리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샀기 때문에 일단은 입실 쓰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요거 얘도 이제 골프공으로 바뀌겠죠, 그죠? 골프 이것도 이제 골프공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동그란 손잡이는 좋습니다. 숭어를 주시하고 있다가 우리가 손잡이를 보지 않고 터치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둥근 모양의 손잡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막대기형이면 이 손잡이를 이렇게 찾다가 더듬다가 숭어를 시야에서 놓칩니다. 눈 감고도 숭어를 주시하면서도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동그란 손잡이입니다. 동그란 손잡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 골프공을 이렇게 끼웠었죠. 골프공을 사제로 제작을 했죠. 예. 여기 손잡이를 뽑아버리고, 새로 깎은, 강철로 깎은 골프공 레바를 만들어서 손잡이를 골프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든 손잡이에다가 연결해서 쓰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원리처럼 잘 나왔네요. 근데 여기 약해요. 이게 가을 숭어 거짓말에 한, 제가 봐서는 한 50마리만 후리면 여기 부러질 것 같아요. 예. 여기 꺾어진 데 그쪽 관절이 나가죠, 대개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골프공으로 만든 그 강철 손잡이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대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죠, 그죠? 훌치기 대는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데, 그냥 예전에는 뭐 365부터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다 통일됐죠, 그죠? 손잡이는 항상 이 수축곰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숭어 몇 마리 치면 손에 땀이 나지만 또 숭어를 만지거나 이러면 또 손이 미끄럽습니다. 이 수축곰이 있으면 미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이드보호 캡, 이것도 꼭 끼워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숭어 훌치기 하고 뭐차 트렁크에 대충 실어놓고 이러는데 이 사이즈 제일 큰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끼워 놓으셔야지 가이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꼭 보여주려면 안 빠지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호를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갑은 이 면장갑인데, 이게 이제 우리 코팅 안된 면장갑이에요. 조금 이제 좀 까칠한 거잖아요, 그죠? 얘는 어차피 숭어를 잡으면 포를 떠야 돼요. 회를 떠야 되고, 이제 피를 빼고 회를 떠가지고 포를 떠서 오겠죠, 그죠? 그러려면, 일반 우리가 그 코팅된 3M 장갑이나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불편해서 안 돼. 예. 그래서, 요런 면장갑을 준비했다가, 이거는 숭어를 만지기도 편하지만 회뜰 때를 대비해서 흰색 장갑을 준비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거를 뭐 열타스, 예. 열타스면 한 100개죠, 그죠? 100개 이렇게 놔요. 산에 다닐 때 3M 장갑 뭐 열타스 이렇게 싣고 다니고 이러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장갑은, 예, 자기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놔야 돼요. 특히 이제 이 장갑은 빨았으면 되니까 굳이 뭐 포뜨고 버리시지 말고 빨아 쓰시면 됩니다. 제일 선호하는 훌치기 바늘채비. 자, 보시면 2단입니다. 2단. 자, 2단이죠. 2단. 처음에 세 바늘채비에서 나비 봉돌 이렇게 가죠, 그죠? 쫙 채비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고래. 아, 요이
이 산발을 하고 이 나비바늘 사이가 70cm예요, 70cm. 보통 제일 이상적인 거리가 70cm더라고요. 65에 70. 예. 그리고 저 봉돌까지 거리 한 40cm 정도. 봉돌은 50호, 가을에는 이제 수호가 빠르고 빨가랑고 이러니까 이제 40호, 50, 45, 50호 이렇게 많이 쓰지, 그죠? 저는 이제 45호를 제일 선호합니다, 사실은. 45호.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50호도 쓰고요. 그리고 날라리는 끼우지 않습니다. 날라리 끼우면 오히려 이게 엉키는 역할만 하고 실제 날라리에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우회 바늘이 산바늘이 들어가면 후킹될 확률이 거의 90% 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모르죠, 그죠? 나비 3단 쓰니까 길어서 테트에 걸려서 고기도 놓치고 채비도 떨구고. 예. 위에는 3바늘, 3바늘 채비하고 밑에 나비 바늘 채비. 간격은 65에서 70cm. 밑에 봉돌 4, 50cm. 그리고 위에 목줄 한요 정도는 한 50cm 정도. 도레와의 간격. 아, 이렇게 하시면 이 채비가 제가 30년 홀치기 인생에 가장 이상적인 채비예요. 예. 실패율이 거의 없고, 일단은 훅이 들어갔다면 100%입니다. 100%. 그 대상 어종 숭어 떼를 건들지 못해서 놓치는 거지, 맞췄는데 안 걸릴 확률은 없어요. 예, 이 채비가. 완벽한 채비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참고로 봄에는 날라리를 달아요. 날라리 아래 표시를 달아요. 다는데, 가을에는 안 답니다. 가을에 숭어들 워낙 예민하고 덩치가 커서 아주 눈치가 빨라요. 눈에 그 보리숭어 티미, 눈알 티미한 놈들 그런 애들하고 수준이 틀려요. 이거는 시베리아까지 북상했다.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배란을, 그러니까 알을 가져서 남해에 가서 이제 그 알을 낳기 위해서 다 남아하는 건데 엄청 약하죠. 모든 그 생물이 새끼를 뵈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예민해지죠, 그죠? 그래서 저는 채비에 표시를 안 됩니다. 표시를 달면 다 봐요. 그리고 뽕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도 다 듣죠. 예, 이게 그 어란도 만들고 또 유명하죠. 그죠? 사람 몸에 좋고 껍질 샤브 영양가 좋고 하여튼 숭어는 버릴 게 없다. 마지막 면탕까지. 면탕 하고 나면 뼈는 집에 키우는 개가 마무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말하면 소나무와 참나무다. 버릴 게 없는 아주 유용한 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숭어 회는 사람들이 뭐 온갖 얘기가 많지만 그건 하수들이 뜰줄 몰라 그런 거고 숭어 회도 다 이제 시전할 건데 어떻게 먹어야 숭어 회를 또 맛있게 먹느냐? 또 우리한테 보약이 되게 먹느냐? 그것도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숭어 채비. 자, 2단 채비고 위에는 3바늘, 밑에가 나비바늘, 그다음에 추는 40, 45, 50 가을 숭어일 때. 그다음에 도래 채비. 표시는 무 없습니다. 자, 봉돌 채비는 보통 이제 이게 뭐냐 견인줄이죠, 그죠? 이게 이게 등산하는 데가 많아요. 등산 용품 가면 이게 이제 그 소방관들이 쓰는 로프총 거기에도 쓰고 또그 등산할 때 이제 이래 강인한 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슬링이나 이런 종류를 많이 쓰죠. 그때 또 쓰기도 하고 이 줄은 우리가 쓰는 그 일반 홀치기 줄하고 틀립니다. 편철을 하는 그런 줄들은 세네 번만 테트라포트나 갯바위에 부딪히면 다 끊어져요. 끊어지고 이 아까운 봉돌 날려버리죠, 그죠? 얘는 거짓말이라 너덜너덜 해줘도 떨어지지도 않지만 채비가 걸려서 이런 우리 낚시 줄이 줄이 걸려서 뭐 빼지 못해서 이 채비 전체를 손실할 수는 있을지언정 얘가 끊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단단해요. 그래서 프로 이제 전문 후지꾼들 있잖아요. 가면 딱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한 아마 세 손가락 꼽히고 이런 사람들 딱 보면 줄이 다 견인줄입니다. 예, 그걸 참고하시고요. 아, 채비는 바늘은 이제 미리 보통 한 20개 정도 묶어놓죠. 20개도 묶어놓으면 뭐 원없이 쓰고 한번 쓰고 나면 절대 그냥 두면 안 되고 끝에 녹이 있으니까 어제 썼던 홀치기 바늘 그대로 쓰는 거는 바보입니다. 큰 고기 걸면 다 빠져요. 그러니까 필히 다음날 사포나 줄이죠, 그죠? 야설이 일본 말이니까 줄로 특히 사포로 이렇게 부드럽게 또 요새는 조만한 납작한 줄을 팝니다. 그걸로 저는 이제 소품 가방에 있는데 그걸로 싹싹싹 가르면 새 바늘이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또 녹이도 너무 심하면 그 테트라포트나 아니면 갯바위에 날 끝을 이렇게 갈면 돼요.
예. 뭐 유리병에 갈아도 되고, 그거는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숭어는 고기가 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문 조끼를 입는데, 여기에 이제 그 포셋이나 찌개를 꼭 갖고 있어요. 이 바늘이, 이렇게 큰 대형 바늘이 펄럭거리는데, 이 숭어가 한 마리가 사이즈 엄청나잖아요. 그죠? 연어마하잖아요. 뭐 60cm 이런 것들이 퍼덕퍼덕 뛰면 이 바늘이 저한테 바로 꽂힐 수 있어요. 꽂혀본 적도 있고. 그래서 좀 찌개가 좀 큰 걸로, 예, 큰 걸로 해서 쉽게 바늘을 제거를 하면 내가 다칠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망, 이 어망은 밑에 있는 프레임은 다 잘라냈어요. 위에 우리 부위만 다 띄워놓고 밑에는 다 잘라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이 타이를, 케이블 타이를 단단하게 묶어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없어요. 이게 부피를 줄이는 거죠. 그죠? 부피를 줄이고 이 쓸림을 방지하는 거죠. 고기만 물속에 들어가 있게끔. 네, 이렇게 하면 들고 다닐 때도 편하지만 또 바다에서 쓸려서 어망이 손실되고 찢어지는 일을 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망은 찢어지면, 아, 그걸 하는 거죠. 저 뭐나 이 우리 합사로 꿰매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소품 가방, 기본적인 이제 뭐 갖고 있는 소품. 그다음에 이건 제 이제 굴치기 전용 가방입니다. 아, 이렇게 굴치기 전용 가방, 소품 가방, 그다음에 어망, 그리고 조끼, 네, 굴치기 전용 조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소품 가방에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굴치기 때 채비, 예, 그렇습니다. 자, 굴치기를 이제 해보면, 아, 진짜 내가 왜 이걸 이제 배웠을까 후회할 겁니다. 이 좋은 고기를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주 내 건강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굴치기.